괜찮아요. 너무 감동적이에요. 안녕하세요, 배우 한다미입니다. 시험 고사를 준비했어요. 네. 마지막으로 시험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? 시험 마지막으로 시험을 본 거는 5-6년 전인가 보다. 5-6년 전. 무슨 시험 봤어요? 저 그 요리학교 졸업시험.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요리학교 나왔어요? 네, 프랑스 요리학교 나왔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제과목. 디저트 만드는 거. 진짜 너무 맛있어. 나중에 한번. 제 이름은 한밥이고요. 혈액형은 O형. 직장과 직업은 스토리 제이컴퍼니. 다들 여기서 멈추세요. 컴퍼니. 재밌으라고. 배우. 취미 그냥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요리 먹고 만들기. 사실 먹고 신발 사이즈 저 진짜 작아요. 220? 근데 완전 하이힐이면 215도 아마 들어갈걸. 이렇게 앞으로 발이 쏠리니까 손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적당한 사이즈 발 있잖아. 230, 35 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. 제일 부러워. 잘 넘어진다. 어쩐지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넘어져가지고 맨날 다리에 멍들어 있었거든요. 어린 마음에 또 신발 내 사이즈를 신어야 되는 작고 이쁘고 큰 것이 있다 보니까 자꾸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. 발이 너무 작아요. SNS는 인스타그램 하나 하고 있습니다. tamee.jpg. 다음 사진은 제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제일 신경 쓰고 저 모든 게 약간 좀 더 느린 인생이 좀 늦게 가는 기분이에요. 뭐 예를 들어 원래 저 전공은 미술이었고 근데 연기 하고 싶었는데 계속 어쩌다 보니 못하게 돼서 뭔가 남들 20대 때 했어야 되는 거 30대 때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바보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. 나의 매력 하나만 쓰는 건가요? 저기 그냥 다 잘 먹고 잘 웃고 되게 긍정적이에요. 좋아하는 색깔 저는 검정색 좋아해요. 좋아하는 숫자는 4. 오, 색 보이시네요. 갑자기 안 돼요? 왜냐면 아무도 안 좋아해서 그냥 좋아해요. 화 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. 나중에 좀 팔색조 같은 사람? 되게 다양한 느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. 팔색조 같은 사람. 싶은 것. 지금도 행복하긴 한데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행복을 항상 갖고 있고 싶어요. 이 드라마 영화처럼 살고 싶다. 좀 유쾌하게 살고 싶어서 멜로가 체질. 유쾌하고 즐겁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어서. 다음형은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.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적어본다면 잘하고 있어. 저희가 네. 이벤트성으로 네. 이거를 외쳐드리고 있어요. 네. 아, 둘, 셋. 다미야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너무 감동적이에요. 저희가 반응을 원해 이런 걸 원해 네. 이런 반응을 원했는데 왕도에게 뭐야? 약간 살짝 울컥했는데? 감사합니다. 나 배우 그리고 우리 언니 첫째 딸 엄마 아빠 서운하니까 오늘 뭐 먹지?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, 아빠, 동생, 우리 되게 조그만 걸 걱정이라고 해. 걱정 둘 중에 하나 여름 집 짬뽕 전 민초파입니다. 오 저희도 산 로맨스 돈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일단 댄스 발라드 부먹 찍먹
저 일단 먹기. 메시지, 취향, 리스토넬 때, 산책, 아이고, 우정, 사랑. 아까 나이 드니까 바뀐 것 같아. 원래는 사랑 했던 것 같은데 우정. 자기관리 80%, 열정은? 열정은 어마어마해. 깔끔한 편이에요. 이거는 그래도 안 깔끔한 날도 있으니까 90까지 채우겠습니다. 친하면 되게 제가 웃겨요. 그러면은 친하면 웃기니까 60%. 저 좀 계획적인 편이에요. 애정표현, 저 애정표현 되게 잘해요. 100%. 와. 활동성은 딱. 감수성은 되게 풍부해요. 저는 자유로운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공감은 진짜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진짜 내 장점 왜 이렇게 많지? 나 공감 능력이 많은데? 봐야지. 나를 네.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? 나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나는 한담이다? 나는 한담이다. 너무 멋있어요. 이런 나를 소개 영역을 처음 해봤는데요.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.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작품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될게요. 감사합니다.